불정이 너무 흔들었어. 아니, 흔들어야 위기 여기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생선 모둠회인데요. 마포 농수산물 시장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그 회 떠는 데가 있는데 요게 만 원이더라고요. 예, 몇 번 사다 먹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그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그런 데서 판매되게 되면 최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할 정도의 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. 예, 잘 나와 있고. 자, 또 뭐 이런 데 말고래도 그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광어 같은 거 아무래도 여기는 좀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골고루 여러 가지 하긴 하겠지만 뭐 작은 전통시장에서는 뭐 광어, 우럭 같은 거 그거 한 종류만 해서 팔게 되는데 저희 동네보다도 양이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뭐 광어, 뭐 우럭, 연어, 숭어 뭐 등등 아주 골고루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, 하는 거고. 자, 이거 집안 식구들 먹이고 먹을 때 여기서 많이 사오고요.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서 주려고 사갖고 왔는데 연서가 지금은 치킨을 먹고 자가지고 내가 먹는 거지 뭐. 자, 연어 뱃살 같기도 하면서 조금 덜 뱃살인 거 부분. 뱃살까지는 아닌 것 같다. 기름기 많은 부분이 맛있긴 한데. 그리고 하나는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위생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그런 데서 떨어지더라고요. 저번에도 한번 사다가 먹었는데 그때는 연서가 좀 찰진 것이 맛있다. 구입하실 때 요 생선 상태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그 대형마트는 시간대에서 딱 몇 시간 지나게 되면 바코드로 돼 있어가지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할인하고 아니면 그것도 지나게 되면 이제 폐기 처분하잖아요. 근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있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막 다음날 돼서 팔기도 하고 물건에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상황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이거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동네 그 전통시장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어저께 분명히 만 원 주고 팔는다고 써 있던 게 그 다음 날 가서도 그 자리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. 자, 물론 뭐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긴 하겠지만 전통시장이 좀 그런 거. 이거 엠피라인가? 엠피라가 그렇게 클 리는 없는데. 좀 맛있다. 그래도 진짜 맛있는 거는 또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그 바로 잡는 거 있잖아요. 예, 그런 게 좋긴 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신선도는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손님들 바로 사서 금방 가져가기 해놓기 때문에 조금 신선도는 바로 잡는 것보다 좀 덜하긴 하겠죠. 자, 아무튼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부터 좀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마포 농산물 정도까지는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좋아. 자, 뭐 대형마트뿐만이 아니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농산물 시장도 그렇고 찾아보시게 되면 근처에 이렇게 맛있는 거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많으니까 기대시면 한 번씩 들려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또 아껴주셔야 또 그런데도 또 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대형마트에서 뭐 싸게 팔기도 하지만 언니 그 재래시장 다 죽고 독점이 되게 되면 거기서 또 비싸게 팔면 어쩌겠습니까? 뭐 거기죠 뭐. 네,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자, 하여튼 이렇게 맛있고 싸게 파는데도 잘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연어가 먹는 거 나중에 또 보도록 하긴 차지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